안녕하세요. 김한주입니다. 오늘은 울릉도 크루즈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네. 지금, 여기는 차를, 싣고 가는 차량 매표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매표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표를 받고 그다음에 이 검표를 다시 배를 타기 전에 검표를 하거든요. 주민등록증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검표가 끝나면 크루즈에 탑승합니다. 네. 네, 이제 5층 로비가 바로 나오거든요. 탑승하게 되면. 예, 여기 5층 로비에서 저는 8층을 예약했기 때문에 8층으로 올라갈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네, 8층으로 이동합니다. 네, 8층 로비입니다. 8층에서 저는 방으로 오늘은 여기서 묵을 겁니다. 4인실이에요. 네. 자, 밖에 5층 파티장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여기는 춤과 노래, 간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갑판으로 잠깐 나가볼까요? 네, 여기 갑판은 또 이렇게, 지금 배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시동을 걸고 있네요. 네, 여기 아래도 파티할 수 있는 뭐 간식과 이런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제 다시 방으로 돌아와 고독한 행운. 네, 이 4인실에 저 혼자 쓰게 됐네요. 어딜 가나 저는 혼자 혼자서도 잘 노니까 그죠? 저는 혼자 오늘 밤 여기서 여기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어요. 야, 네 명 같이 쓰면 조금 재미있기도 하고 약간 불편하기도 하겠네요. 그러나 또 여행은 그 환경을 잘 적응하는데 그 묘미가 있죠. 주어진 환경,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